팩트체크 시간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떠한 이슈 준비하셨습니까? 예, 조금 전에 저 제목에서 소개 되는 것처럼 불법 공매도가 이제 적발된 게요. 금감원에 적발한 게 2,112억 원. 그래서 보도자료에 그렇게 언급이 돼서 오늘자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데일리 포함해가지고 주요 일간지 1면 및 뭐 관련 기사로 해가지고 소개가 됐는데요. 사실 뭐 작년 10월에 이제 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한 이제 불법 공매도 그 적발 소식을 전했을 때도 아 이게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2천억 원 넘는 이제 불법 공매도 그 전체 다 이제 합계를 했긴 했지만 그 너무 저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좀 그 규모가 컸다. 그래서 다시 놀랐고요. 금감원이 이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요거를 적발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이제 그 증선위까지 가면 최종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. 그런 징계 수익까지 처벌 수익까지 이제 좀 그 관심이 되는 대목이고요. 그리고 이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이제까지가 예정된 이제 공매도 그 금지 기간인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관련된 또 제도 개선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,112억 원이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게 적발이 됐고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한데 예, 어떻게 생각하던가요? 예,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금감원 고위 관계자랑 이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.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그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라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도를 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도를 빼는 거다. 이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딱 와닿진 않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할 때 진도를 뺀다는 건 일종의 어떤 일정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그와 관련된 걸 뭐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계속 좀 그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왜 진도를 빼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그 얘기를 한 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공매도가 지금까지 발표된 시점을 보면은요, 작년 10월에 이제 국감 때 공매도, 그 불법 공매도, 글로벌 IB 관련된 적발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올해 그 3월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1차 그 토론회가 있었고, 지난달에는 또 2차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. 또 다음 달에는 또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된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고, 또 이번 달엔 또 홍콩을 찾아가서 그 IB 관련된 또 설명회 하는 것도 있고요. 월별로 공매도 관련된 일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일종의 진도를 빼듯이 일정표를 쫙 만들어 놓고 하나둘씩 그거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적발해 나가면서 이제 그 대국민 설명회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. 네, 뭐 금융당국 관계자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슈는 진도를 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만큼 한 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함의가 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적발이 됐습니까? 예. 그 구체적으로 2,112억 원의 이제 불법 공매도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요. 이제 그 금감원이 이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주요 14개사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. 그것에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관련된 조사를 했습니다. 이 결과 그 9개사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그 164개 종목에서 2,112억 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이제 적발이 됐고요. 그리고 2,112억 원 내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요.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BNP 파리바와 HSBC의 어떤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55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이제 그 적발이 됐고요.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 후속 조사를 이어갔고 올해 1월에 크레딧
스위스랑 노무라 증권 이 두 곳에서 그 54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을 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랑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후속에도 그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당초 540억 원보다 규모가 좀 더 늘어나가지고요. 1168억 원 불법 공매도 액수가 그 정도로 이제 불어났고요. 이외에 나머지 이제 다섯 개사, 현재는 이제 비공개돼가지고요. 그 내역, 그 증권사 이름은 현재는 그 확인되진 않았는데 이곳에서도 38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습니다. 네, 일단 뭐 총 IB 9곳에서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엄청나게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불법 공매도 행태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. 예,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. 저도 이렇게 쭉 내용을 이제 자료 내용을 읽다 보니까 첫 느낌이 아, 이렇게 글로벌 IB라고 하는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이고 사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한테 얘기하면 모를 정도가 없는 증권사인데도 적발된 내용을 보면 참 허술하게 좀 그 관리를 하고 있었구나. 좀 그런 걸 느껴졌는데요. 일종의 보면은 수기 입력을 오류했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고요. 또 하나 보면 내부 부서 간에 제대로 이렇게 업무 간의 어떤 그 조율이나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가지고 잔고 관리도 그걸 또 미흡한 그런 결과도 적발이 됐고요. 또 하나는 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것도 있었고요. 사실 그게 확정된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뭐 외부로부터 뭐 빌리거나 담보로 이렇게 어떤 제공된 이제 처분 제한 주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후에 반환이 확정된 이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요. 좀 이 상황을 보면 아, 왜 이렇게 좀 그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까 하는 좀 참 허술하게 좀 관리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글로벌 IB들이 어떠한 범죄 행각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는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법 공매도로까지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감원에도 그 이와 같은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한 게 이제 공매도 법규에 대한 뭐 이해가 부족했다. 그리고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미흡했다. 그리고 또 뭐 운영자의 과실이 있었다. 이렇게 등등 얘기를 했고요. 또 이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유럽계 IB 쪽에서 이런 좀 문제점이 좀 더 많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주로 잔액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자들이 또 이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정말 고의성이 없는 거냐? 사실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냐 그 차이가 엄청 중요한 그렇죠. 게 사실 뭐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계속했을 경우에 더 괘씸하거나 아니면 더 그 분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고의성이 더 있을 경우에 증선위로 갔을 경우에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와 관련된 이제 금감원의 이제 그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답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의성 여부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금감원에서는 회사별로 편차가 크다. 편차가 크다. 그러면서 잔고 관리 부족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시점에서 인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주문이 나갔다면 아무래도 좀 고의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현재 이제 적발된 곳 중에 확실하게 그런 고의성이 있는 거는 이제 그 두 군데 저 HSBC랑 BNP 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공매도를 이미 이제 그 인지를 한 상황에서도 그 많게는 우리나라 그 증시의 100개 종목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수개월간 한 것으로 이제 작년 10월 조사 결과 이제 확인이
그 된 것처럼 이런 HSBC나 BNP 파리바의 어떤 고의성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그 추가적으로 그런 데에서도 나올지 그것도 향후 징계 과정이나 뭐 아니면 뭐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BNP와 HSBC 쪽에서는 알고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다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요. 그렇다면은 지금 불법 공매도 행태가 있었던 이러한 IB들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예, 그 처벌은 이제 결국 이제 증선 위에 올라가서 구체적인 네. 과징금 수위와 검찰 고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. 네. 그 과거 이제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10월 달에 HSBC랑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26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검찰 고발 조치도 완료가 됐고요. 당시에 이제 265억 원 과징금이 역대 최대 과징금 수준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이제 금감원이 크레딧 스위스랑 그 글로벌 IB 두 곳, 총 두 곳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 혐의로 최근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그 사전 통지서를 최근에 이제 그 통지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증선위에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아마 역대 최대 그 과징금 수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. 이 후에도 나머지 이제 적발된 데도 순차적으로 이제 그 증선위를 거치면서 그 과징금 수위나 그리고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목되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증선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증선위에서 이제 외부의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그 금융위 내부의 그 위원 포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증선위원장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좀 저는 요 그 대목이 저번에 그 언제 간담회를 했냐면 올해 1월 3일 날 그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해가지고요. 그 금감원 한국거래소랑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반복되는 위규 행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일이다. 그 더욱 엄정하게 그 대응해 나갈 거다. 이렇게 밝혀가지고요.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과징금 수위가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아마 그 수위보다는 앞으로 불법 공매도의 그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. 그렇게 지금 저 예측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BNP 파리바와 HSBC 쪽에는 과징금이 265억 원이 부과가 되면은 사상 최대고요. 이뿐만이 아니라 초단타 거래를 통한 이 이제 거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내용 좀 발표가 됐습니까? 예, 사실 그 지난 그 1차 공매도 토론회에서 그 정의정 그 대표가 이 그 초단타 그 거래에 따른 그 불법 공매도 여부나 아니면 시세 조정 그런 문제 불법 그 불공정 그 거래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. 그때 이제 뭐 특정 그 증권사도 얘기를 했죠. 뭐 신한증권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된 뭐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. 그래서 국내 증권사가 어떤 그 초단타 매매, 즉 이제 DMA라고 해서 직접 전용 주문선을 통해서 어떤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, 즉 이제 HFT 거래로 초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. 근데 요번에 금감원에서 좀 그 조사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내 증권사가 어떤 이 초단타 거래를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은 확인된 게 없다. 그렇게 밝혔고요. 현재 그 DMA를 통해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글로벌 IB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나올 경우에도 글로벌 IB 쪽에서 그런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다만 현재 이 초단타 매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한국 거래소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거래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다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즉시 이제 관련 조치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초단타 매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
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예,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사실 이제 6월 말까지가 이제 그 전면 금지가 되고 7월부터 이제 재개되는 게 원래 당초 이제 작년 11월에 금지됐을 때 이제 목표였는데요. 현재 상황이나 이제 그 뭐 당국 상황 그리고 그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7월 재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국회 상황을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도 뭐 그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현재 정무위가 제대로 지금 그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. 낙선하거나 낙천한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어디 낚시터 갔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네.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원구성 그 제대로 원구성조차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제도 개선도 지금 저 진척되는 상황 그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하나는 지금 그 요번에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제 제재 국면까지 가려고 하면 수개월이 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 국면이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7월에 재개를 한다 그러면 뭐 당국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좀 결과이기 때문에 그죠. 현재로서는 그 늦춰지는 게 거의 좀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. 다만 그걸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이제 그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. 재개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금감원은 그거는 금융위 소관이다 해가지고 말을 아꼈는데 금융위에서는 현재로는 확정된 바 없다.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요. 이번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좀 최종 결정을 할지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좀 연장이 될지 사실 이제 그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게 재개가 되는 그 뭐 그 언제 시점도 중요하고 재개가 될 때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전부 다 재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 일부만 이제 재개가 되는 거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거냐에 따라 시장에 미칠 이제 파급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재가 되고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정리된 그 취재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공매도 재개보다는 지금보다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